반갑습니다. 좀 많이 잠겼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정책 대상이 다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, 위기 청소년, 그리고 활동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정책 기자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어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노동원 고등학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지원을 확대하겠다, 금혜영입니다. 그럼 양육비 이행률을 더 높이겠다. 그럼 결혼 이민이거나 대표를 할 수 있겠다,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그때 이제 가족이라든지 뭐 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쪽 분야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.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뭐 정책이나 보도 자료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공부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활동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으로 한 번 더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.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박수 보내주시면. 저는 수학과 간호사를 희망하고 있거든요. 아동복지 관련된 주제를 아마 관심있게 다룰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역시 여성가족부 기자로서 멋진 활동 여러분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니까 오늘 학생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굉장히 고무적이에요.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자산입니다. 가이드가 나와있으니까 필요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포상제 기자단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기자단 활동에 더 관심이 생겨서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으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.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해 한번 취재해보고 싶습니다. 청소년 정책기자단 화이팅! 저는 여성가족부 정책기자단이 되어가지고 항상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그 여성가족부 정책 기자단이 되어 생동감 있고 위기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성가족부 정책 기자단 화이팅!